그 소식 통한 내용은 같습니다. 중점을 두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께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네. 너무 정적이다. 그럼 발표하면 할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제4기 여성행복위원회 이 학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 27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제 청소년 관련 학과에 대신 이제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돼서 이제 사기에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2년 연속으로 토론을 맡고